방글라데시 최대의 인공호수 깝다이에서 가난에도 웃음 가득한 얼굴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유산을 찾아 떠나봅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슈나르가온을 거쳐 비단의 도시 라지샤이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한 마리 누에가 화려한 명품 실크 샤리로 거듭나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방글라데시의 황금빛 유산 라지샤이로 떠나봅니다.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도의 시선 타고르.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분리되기 전 시대에 태어나 벵골어를 쓰고 벵골어로 말하던 벵골인이었습니다. 한때 남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벵갈, 그리고 그 벵갈의 중심엔 쇼나르가온이 있었습니다. 다카에서 25km 떨어진 쇼나르가온은 벵갈말로 황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3세기 찬드로 왕조와 대바 왕조를 거쳐 17세기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이상 벵골의 중심지였던 곳인데요. 16세기 이사칸이 세운 왕궁에는 화려했던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사칸은 무굴 제국의 대항해 4반세기 동안 벵골의 독립을 지켜냈던 중세 벵갈의 가장 강력했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왕중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의 강력한 권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섬세한 조각들로 가득 찬 그의 거처는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민속예술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해마다 축제도 열린다는데요. It is a red building, very old building. That building has 110 rooms. And at present this museum has 10 galleries. And totally this building has 3 parts. Mid part was built about 400 years ago, and that is belongs to Muslim King Isha Khan. And rested other 2 part inside, last part and first part is added part, and that is added by the Hindu landlord.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5년 이곳을 인수해 두 곳의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네 곳의 정원을 지어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수집된 전통 민속 공예품이나 예술품들인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독특한 나무 조각품은 인도네시아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시물들 중에는 이슬람의 성인도, 힌두교의 신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존재를 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예전에 그 불교도 굉장히 왕성하게 그 활동이 됐던 이렇게 뭐 불교도 많이 믿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히나 뭐 그 서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 불교의 흔적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은 실렛이라고 해서 동북 쪽에서 이렇게 온 것들인데 이것들은 또 이제 힌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인간의 몸에 코끼리의 모습을 한 가네샤는 힌두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행운의 신이기도 하죠. 이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친도인 이슬람 국가지만 과거 각종 종교들이 번성했던 벵골 지방의 흥미로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조금만 걸으면 파남시티라는 오래된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세기 벵골의 중상류층 사람들이 거주하던 쇼나르 가온의 중심지인데요. 주민들의 대부분은 힌두교의 옷감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와 유럽식 건축 양식이 혼합돼 지어진 도로변의 집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 시대 당시 엘리트 계층과 상인들의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쇼나르 가온의 왕궁과는 달리 어쩐지 유령 도시 같은 인상마저 풍기는 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느낌도 이미 굉장히 오래된 걸로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유적지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지는 못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가난한 분들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무단점유도 큰 문제지만 파남시티는 해마다 엄청난 홍수로 물에 잠기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100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존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 역사적인 마을을 고고학 연구부서 관할로 포함시켰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풍경이 제 눈길을 끕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듯한데요. 알고 보니 주인공은 경력 16년의 유명 가수로 방글라데시의 서민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가 전통 의상을 입고 유적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전통과는 멀어져 왔다는 거겠죠. 역사 깊은 유적을 배경으로 사랑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적보다는 이 촬영 현장이 제겐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등장으로 벵골 지방의 중심은 쇼나르 가온에서 다카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제 여정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올드 다카로 이어집니다. 무굴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다카는 18세기 동인도 회사